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져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0도 등 9도에서 12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낮겠고 낮부터 차차 흐려지다가 5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간에는 내리는 비가 눈으로 변해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잡은 경상북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와 해외 취업 지원을 본격화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상북도가 연초에 내놓은 계획은 일치월장 7대 추진 전략입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배원사 3,900여 곳이 한 명씩 더 고용하는 일회사 일청년 더 채용과 청년 CEO를 양성해 청년 창업을 확대하고 강소기업의 지역인재 취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전략이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세부적인 계획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인재 채용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늘리기로 했고 지역생 120명에게 1인당 2,300만 원씩을 지원해 해외 취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연간 한 12,000명 정도의 청년 고용을 이룩하고 청년 고용률 45% 달성을 목표로 해서 청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길을 알려주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 무역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 대학생 5명을 1차로 인도네시아 물 관련 행사에 파견한 데 이어 베트남과 중국 상하이 행사에도 잇따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도는 지역 대학과 취업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취업을 위한 연석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기관과 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을 이끌어내서 청년 실업률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채용 규모를 5% 가까이 늘릴 예정이지만 대기업은 지난해 수준으로 예상돼 청년 취업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흔식입니다.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안보 결의 대회가 오늘 오후 1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재향군인회와 안보단체, 보훈단체 관계자 등 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북한 도발에 맞서 생명을 바친 호국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기립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서해에 집중된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자는 의미로 2016년 3월 22일이 법정 기념일로 공포됐습니다. 대구시는 나무 심기 좋은 시기를 맞아 오늘 구군마다 지정 장소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엽니다. 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구 수목원과 중구청, 동구청 주차장, 평리공원, 수성구 구민운동장, 학산공원 주차장 등지에서 1인당 나무 두 그루 정도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수종은 매실나무와 석류나무, 산수유, 라일락 등 11개 종류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의성 산수유꽃축제에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의성군은 산수유 마을에서 5km 떨어진 하천변에 대형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산수유 마을까지 왕복 셔틀버스 15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셔틀버스는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에만 운영되며 주중에는 기존의 산수유꽃축제장 인근 주차장이 개방될 예정입니다. 올해 경북 지역 초, 중, 고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1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12만 8천여 명이 입학해 지난해보다 1,300여 명 줄었고 중학교 신입생은 7천여 명, 고등학교 신입생은 1,800여 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논란으로 어린이집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유치원 원안은 지난해보다 1,700여 명 늘어난 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서부 고용노동지청은 금복주가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직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의 고소장과 관련해 며칠 전 김동구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직원이 제출한 음성 파일에 나오는 간부 직원들도 사실 확인을 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늦어도 다음 달 초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